이삿짐에는 값비싼 가구와 그림들이 즐비합니다. 별로서 네. 토선이라고 보고 싶어요. 슬퍼선도 목적지는 대부분 이웃나라 벨기에. 내년부터 높아질 세금을 피해서 부자들이 앞다퉈 프랑스를 떠나고 있는 겁니다. 30-50% d'augmentation de demande en disant voilà, dites-moi, ma situation c'est cela. Est-ce qu'il faut que j'aille mieux m'installer en Belgique, en Suisse ou ailleurs? 시라노와 아스테릭스 등 수많은 영화에 출연하며 프랑스의 국민 배우로 불리는 제라르 드 파르디우. 이달 초에 파리의 호화 주택을 팔고 벨기에 시골 마을에 집을 샀습니다. 부자들의 탈출 행렬에 동참한 겁니다. 프랑스인들은 충격을 받았고 급기야 총리가 직접 나서서 드 파르디우를 비난했습니다. Se mettre juste de l'autre côté de la frontière, il y a quelque chose de, je dirais presque assez minable, quoi. Et tout ça pour pas payer d'impôts. 하지만 드 파르디우는 발끈했습니다. 지난 40년간 배우 생활을 하면서 수입의 85%인 2천억 원을 세금으로 내왔는데 이런 식이라면 아예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해 버렸습니다. Vise la réussite française qui est connue dans le monde entier pourrait être amenée à changer de nationalité en raison de la politique fiscale qui est 앞서 프랑스 최고 부자인 루이비통의 아르노 회장이 석 달 전 벨기에에 귀화 신청을 했고 배우 알랑 들론과 가수 조니 홀리데이 등은 이미 몇 해 전에 이웃나라로 옮겼습니다. 하지만 집권 사회당 정부는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부자 증세가 필수라며 75% 세금안을 보름 전 전격 통과시켰습니다. 그런데 이번엔 헌법재판소가 이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.